네, 안녕하십니까.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 미래 토론회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정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사단법인 디지털 경제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입법 추진 중이라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는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국내 스타트업 대표, 창업가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플랫폼 스타트업 54%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법이 중소 플랫폼 그리고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큰 인식 차이를 보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인식조사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면 오늘 토론회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도 깊은 논의의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의 발제에 이어 학계,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패널 토론의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께서 한국형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기대 김현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맡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6년 전에 뉴노멀법이라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제가 국회에서 열띠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정위가 그 온플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했을 때도 제가 굉장히 열띠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 여자는 뭔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만 나오면 굉장히 반대하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까 봐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사실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인터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요청이 오는 부분도 안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 법안과 관련된 입법 추진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발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꼭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보고 그러고 나서 법안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가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뉴노멀법 할 때는 막 반대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반대했는데 오늘은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도 조금 더 실증적인 자료를 보고 그러고 나서 좀 시행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지금 바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어떤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시도가 계속 근 6, 7년 동안 계속 시도되고 있는데 이 경과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산업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 DMA식 규제 한계 왜냐하면 현재 오늘 비판하고자 하는 공정위가 추진하려고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이 법안의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뭐 법안이 나와야 그 법안의 각 조문을 일일이 비판을 하든지 하는데 법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공감하는 거는 그 법안은 결국 DMA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왜 DMA식의 방식을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에 적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황에 바람직한 플랫폼 규제 방향은 뭔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뭐냐?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각 나라는 다 자국의 시장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게 규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해외 공룡의 집산지이고 해외 공룡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이미 다 점령당했기 때문에 규제 방향 역시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뭔가 자국의 권위를 세우면서 자국 기업이 어떻게 하나라도 생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EU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 방향일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미 자국 기업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이든 집권하고 이제 강력한 규제 법안 패키지를 입안했지만 거의 다 폐기됐습니다. 두 개 정도의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거는 뭐 그다지 그 플랫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다 폐기됐고 결국은 경쟁 당국 중심의 사후적으로 지배력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독특하죠. 자국 시장에 다른 해외 기업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막고 자국 시장 보호주의하에서 토종 공룡을 육성했는데 이거는 충분한 내수와 공산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중국만이 가능한 모델이죠. 이 일본은 어땠냐? 일본도 역시 글로벌 공룡에 의해서 거의 시장이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라쿠텐이라는 2위 사업자, 토종 사업자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미국 공룡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되고 있고 이 일본 고유의 어떤 행정지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평가 결과를 공표해서 어떤 평판 리스크를 이용해서 자주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공동 규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나라는 자기 시장에 맞게 자국의 시장 상황에 이익에 부합하도록 규제 정책을 펴고 있고 그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 어떤지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 EU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시장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죠. 미국, 중국 어떤 해외 공룡과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여러 토종 공룡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죠. 그러면 이거에 부합하게 우리나라 국익의 이익이 되도록 규제 방향을 가져가야 합니다. 어느 특정 국가의 규제를 전적으로 벤치마킹해서도 안 되고 그게 우리나라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난 최근 한 6, 7년 동안의 규제 정책을 보면 뭐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했다가 또 자율 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강력한 사전 규제를 담고 있는 디지털 마켓 액트, 즉 유럽식 규제를 표방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 추진을 발표했고 여야가 다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통과될 거냐는 시간 문제다라는 지금 논의가 있는데 이런 법안을 추진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유럽이랑 너무 다르죠. 뭐 국내 이용자 1위 모바일 플랫폼이 최근에 이제 카카오에서 유튜브로 바뀐다고 하고 또 테무는 중국 기업 테무는 23년 최근 3년 동안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신규 설치 앱 1위에 올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미국, 중국의 각축장일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공정위, 뭐 기재부 방통위, 과기부 규제기관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시도 경과 비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017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논의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마치 공기업처럼 규제해야 된다라는 논리였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뉴노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 이 세 개 법안의 개정안을 낸 건데 이 뉴노멀법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플랫폼 기업을 기간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 통신 3사처럼 규제하면 된다. 근데 사업의 속성이 다른 기업을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부과하고 경쟁상황평가도 하고 회계정리 의무도 부과하고 또 언론사처럼 취급해서 모니터링 의무도 부과하고 공익광고 의무까지 부과하는 막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또는 평등원칙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다음 2020년에서 21년에 또다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법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사업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세계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대규모 유통사업자처럼 취급해서 대규모 유통사업자 규제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넣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 방식을 표방하자라고 해서 입장을 굉장히 선회했죠. 그래서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는 어떤 자율 규제를 위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의제 설정의 합의 도출에 있어서 실패했다, 뭐 자율규제 친화적 의제 설정이 곤란하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긴 했어도 그래도 각 성과를 발표를 했고 이렇게 추진되어 자율규제와 관련돼서 어떤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2023년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로 선회하겠다, 더 이상 자율규제 아니다라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시듯이 2017년은 먼 과거가 아닙니다. 2017년부터 지금 24년 현재까지 디지털 플랫폼 정책과 관련돼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수범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상실한 정책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00년 대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가 정책이 100년 대개는 아니더라도 10년이라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위반하면서 실증조사나 과학적 근거가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실증조사 및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이해당사자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이 거의 생략돼 있고 또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입법 정책이 결여돼 있습니다. 하물며 행정에 있어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정부가 정책을 할 때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적 수행을 해라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가 전혀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무분별한 벤치마킹이죠. 유럽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어디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글로벌 경쟁 상황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고 어떤 유럽 중심적인 입법 따라하기 또 입법 사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플랫폼과 관련된 입법 추진 정책에 대한 방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급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일 것입니다. 이 법안이 이제 곧 통과될 거다라는 여야가 합의를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거의? 여야가 합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추진될 거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추진하지 말자라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법 자체가 유럽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하게 어떠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과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러한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유럽의 이 법안 자체도 현황 분석이 미흡했다, 실증적 조사가 미흡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법안 DMA 자체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 독식 시장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 독식 시장이다 라고 딱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례로 과거의 시장 점유율 70%에 달했던 초기 모바일 운영 체계인 신비안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안 돼서 파산했습니다. 70%면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 독식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 기업인 거죠. 근데 이 기업은 파산했습니다. 만년 일일 것 같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2014-15년도에 페이스북의 점유율이 71%였다면 지금 2022년도에 미국에서 페이스북 점유율 32%로 떨어지고 반면에 틱톡은 그 당시에 52%였는데 현재 6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 독식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이 DMA인데 과거의 경험적 실증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후발주자도 뭐 틱톡이라든지 그 신비안에 이어서 다른 OS라든지 후발주자도 시장에서 얼마든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술 혁신과 이용자 수요가 진화함에 따라 이용자는 지배적 사업자에 락인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혁신적 서비스로 옮겨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간과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또 현황 분석 미흡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게 디지털 DMA 역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실증 조사가 미흡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DMA 영향 평가서에 보면 어떤 구체적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멀티호밍을 하지 않고 플랫폼 간에 전환하지 않는다, 즉 고정되어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험적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역량평가를 위한 지원연구 역시 9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9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건 굉장히 모수가 작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발견한 어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거는 개인이 한 연구인데 10개국에 11,000명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적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한다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멀티호밍이 존재하고 적지 않은 비율의 사용자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플랫폼 전환을 결정했다라는 게 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MA 역시 구체적 경험적 증거 제시가 미흡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게이트키퍼 지정이 어떻게 보면 DMA라는 이 법의 핵심일 것입니다. 일정 게이트키퍼 사업자를 딱 정의해놓고 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또 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DMA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이유는 관련 시장을 정의한다라든지 시장 지배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이런 관행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감수한 필요 없이 그냥 일정 규모의 사업자는 무조건 이런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법의 추진 배경에는 기존에 이제 대표적 사례로 얘기되는 게 뭐냐 하면 경쟁법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마 구글의 검색 쇼핑 사건에서 조사 개시부터 침해 결정까지 근 7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장 조사하고 지배력 평가하고 이런 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 규모의 사업자는 그냥 딱 지정해놓고 시작하자라는 게 논의인데 이게 대표성 있는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게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합의와 두 차례 이의제기 진술을 통해서 협상이 이미 7년 동안 그냥 그렇게 조사만 개시된 게 아니라 협상이 진행이 됐고 이렇게 봤을 때 이걸 평균적인 집행 절차 기간을 대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대표성이 없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게이트키퍼 지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게이트키퍼 지정 절차를 보면 먼저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량적 지표에 기반한 추정입니다. 이렇게 연매출, 뭐 시장 가치 최소 3개국에서 뭐 4,500만 명 이상, 입점업자 1만 개 이상 이런 식으로 정량적 지표에 기반해서 얘는 게이트키퍼다라고 지정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량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해당 플랫폼 추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정을 위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 둘 다 전제된 게 뭐냐면, 아, 이 사업자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거나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 이 추장의 근거가 되는 정량적 요소가 그 기간 이후에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합병 사례입니다. 이 합병에 대해서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당국이 다 승인을 했어요. 얘네는 경쟁에 어떤 경쟁 저해적 효과를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네 합병을 다 승인했거든요. 시장을 분석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합병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넘어섰고, 페이스북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이제 SNS가 됐고, 뭐 FTC 같은 경우도 와챗과 인스타그램 인수에 대해서 경쟁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추후에 결국은 경쟁법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재조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의 확고하고 지속적 지위는 전문기관인 경쟁당국조차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이스페이스 사건, 마이스페이스 서비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2005년도에 마이스페이스가 뉴스컵에 인수됐을 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매일 몇 시간씩 깨고 얘는 지배적 사업자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 지배력이 전이 될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창업 5년 만에 마이스페이스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파산했죠. 그래서 확고하고 지속적 지위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3년간 지위가 향후에도 확고하고 지속적 지위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경험적 사례에서 봤을 때 너무나 불명확합니다. 만약에 DMA가 2005년도에 시행됐다면 마이스페이스는 확고하고 견고한 지위를 차지했을 게이트키퍼로 지정됐겠죠. 하지만 4, 5년 만에 파산한 기업입니다. 없어진 기업이죠.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게이트키퍼 지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은 먼저 첫 번째 데이터 결합을 제한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합니다. 데이터 결합이 근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소비자 효용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했다라는 거죠. 플랫폼이 소비자한테 더 나은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이용자한테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챗GPT라든가 생성형 AI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더 나은 데이터 생성을 통해서 이용자 친화적인 혁신적 서비스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아예 게이트키퍼는 하지 마라라고 막고 있습니다. 소비자 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상호운영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뭐 취지는 소규모 경쟁 업체가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혁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및 인터페이스 자체에 대한 혁신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호운용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가 가진 상호운용성을 그렇지 않은 사업자한테도 전이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해줄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호 연결성이 높을수록 신뢰성,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 이동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발생했다. 데이터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서비스에만 고착되어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대형 플랫폼에서 수년 동안 사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관련돼서 실증적 조사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동 의무가 뭐 결국 락인 효과를 완화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전 규제의 부적절성인데,
사전 규제, 즉 저희가 경제 규제라고 얘기하고 사후적 규제를 경쟁법 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규제가 적합한 영역은 특정 영역의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겁니다. 즉 특정 영역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가격을 제한한다든지, 원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런 특정 영역에 있는 사업자들, 전기라든가 전기세 이런 것들 다 규제하죠. 수량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기업의 수라든가 통신사업자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인허가를 통해서 규제하죠. 이렇게 특정 영역의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전적 경제 규제는 가격, 수량, 그리고 기업의 수를 통해서 통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특정 영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운송, 보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가스 등 설비 기반의 특정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국의 DCMS에서도 디지털 시장은 경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이라는 것 자체를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만 적용돼야 되는 사전 경제 규제를 디지털 영역에다가 도입하려는 것이 바로 DMA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범자의 동질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사전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마켓플레이스라든가 운영체계라든가 검색엔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자체가 전부 다 동질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다른 서비스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정한 규모라고 해서 똑같이 규제한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규제의 속성인 특정 영역을 획정할 수 없는데 사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또 이질적인 것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DMA처럼 판매량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추정되는 모든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사전에 획일화된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DMA식 규제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은 더더욱 위험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시장 상황을 이런 멀티홈이 되고 있는지, 아니 시장 지배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혁신 기업의 진입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혁신 기업의 진입 투자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벤처 투자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 기업의 진입 투자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검색엔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뭐 네이버, 구글 다음 여러 업체들이 경쟁 상황이 있고, S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매달 이용자가 활용하는 평균 플랫폼 개수는 6.7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 지금 업체가 경쟁적 상태이고, 뭐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고 OTT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서비스 점유율을 보면 특정 기업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3 내지 5개 기업이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혁신 기업이 시장에 진입 등장하고 있고, 또 멀티호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도 없습니다. 또 해외 공룡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은 유럽과 다른데, 오히려 이런 유럽식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투자 저해, 또 해외 기업의 지배력 강세 등으로 인해 유럽 시장처럼 오히려 전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향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을 위한 사전 규제는 지향돼야 되고, 글로벌 경쟁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되고, 이용자 즉 소비자 후생 증진을 고려해야 되며, 적극적 자율 정책을 증진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기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다시 제안을 하자면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본법 또는 디지털 플랫폼 진흥법을 오히려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이런 식의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어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적 포퓰리즘이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압력에 부주의하게 굴복하거나 또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이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석적이고 관련성이 높으며 예측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전제된 입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OECD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매우 시사점을 주는 그런 언급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김현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님께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전성민입니다. 예. 그 앞에서 뭐 굉장히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딜버트 만화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딜버트 만화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IT 회사 다니던 사람이 이제 잘려가지고 예, 이제 만화가로 이제 이렇게 그 직종을 전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IT에서 생기는 현실을 아주 리얼하게 이제 그리는 걸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가버먼 레귤레이션 관련된 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짤이 있길래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정부가 뭐 뭔가 이렇게 IT 서비스에 관련돼서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딜버트한테 물어보니까 딜버트가 아 이건 범퍼 스티커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뽑았더니 question authority 이게 질문을 잘 알고 규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앞에서 이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까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한 조사에서도 다수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본 법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 벤처 창업 학회장을 역임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법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뭐 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뭐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제가 이 법을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일단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상을 정하지를 못했고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도 플랫폼을 정의하지도 못했고 대상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배적 플랫폼인지 이런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당행위 금지에 자사우대 멀티홈이 이런 거는 뭐 상당히 말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반칙 행위를 했어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반칙했으면 심판이 가서 경고도 주고 퇴장도 시키고 원래 이런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반칙 행위를 했는데 이유를 입증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이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이 맥락 자체가 혐오 표현을 확산하고 개인정보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총선과 관련돼 있는 입법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방금 전에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사전 규제적인 법안인데 이걸 어떻게 다 사전에 정의할까 이렇게 모호한 법안인데 사전에 규제한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 약간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봤더니
이 기초에는 이제 DMA라는 거를 이제 많이 따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MA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게 적용이 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 작년 6월 7월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실제 적용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법을 사실 이 법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인기예요. 예,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브뤼셀 이펙트, 브뤼셀 효과라고 요즘 부르잖아요. 그래서 EU가 무슨 뭘 입법을 하면 그걸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EU의 입법을 따라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EU에서 하고 있는 게 정말 맞나? EU가 플랫폼에 관련된 산업을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실 공정히 제가 EU에 있는 플랫폼 뭐 생각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한 걸 벤치마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이런 플랫폼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작년에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그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계신 그 대니엘 소콜 교수님하고 제가 한국 경제에다가 기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규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플랫폼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으니까 플랫폼에 걸맞는 규제가 필요하겠는데 그거를 잘 알고 규제하지 않고 잘 어설프게 규제하면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제 이런 얘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래된 이제 사전 연구 문헌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일단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롱테일이라는 이제 롱테일 경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롱테일 경제는 이제 MIT의 에릭 브린존슨 교수님이 아마존의 매출을 봤더니 보통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 80%를 설명하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하고는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거는 당연히 이제 재고도 무한정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도 많으니까 그런 니치 시장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릭 브린졸슨 교수님이 또 실험도 한번 했거든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상품, 200개의 상품을 가지고 그 카탈로그 쇼핑을 하는 경우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경우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했더니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품에서는 20, 80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고 한 20, 50밖에 안 되는 상위 20%가 한 50%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꼬리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씩 팔리는 상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꼬리가 굉장히 길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규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냐면 이게 규제를 가하잖아요. 그럼 플랫폼의 가치가 어디서 생기냐면 저 꼬리가 길어지는 데 사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강화하면 어디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면 꼬리가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 꼬리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저 사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효과는 상당히 예상하는 것하고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저랑 이제 한국 경제 컬럼을 같이 썼던 대니엘 소콜 교수님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이제 펑주 교수님하고 같이 쓴 논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GDPR이라고 이제 개인 정보를 강화하는 이제 움직임이 또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뭔가 앱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정보 뭐 추적 금지 예 아니오 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죠? 새로 앱을 설치하면. 근데 여러분들 아마 대체로 다 아니오를 누르실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강화된 개인 정보 때문에 최근에 생긴 일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iOS 14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생긴 현상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검토한 논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제 새로 앱을 할 때 내 개인 정보를 그 개별 앱에다가 정보를 공유하기가 조금 뭔가 꺼림직해지죠. 그래서 이제 잘 공유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앱 생태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 앱의 그런 서드파티 앱은 대체로 다 무료로 유통을 합니다. 근데 그 무료로 유통하는 정보를 사실 개인 정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 정보에 맞는 맞춤 정보에 통한 광고 그런 걸 통해서 무료 앱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이거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걸 강화하면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앱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인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데 그에 비해서 그런 서드파티들은 이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료 앱의 숫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결국은 앱 마켓에서 앱 생태계로 놓고 보면 그 무료 앱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하면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앱 생태계에서 니치 마켓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많은 앱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롱테일에서 꼬리가 끊기는 현상이 여기서도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쓴 논문인데요. 상명대학의 이제 최용근 교수님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플랫폼 회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플랫폼 회사는 기존의 회사들하고 뭐가 다른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이제 해보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들이 특성이 뭐냐면 아마 네이버 같은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있을 텐데 네이버가 한 20년 전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 되게 후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지금 네이버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왜 좋아졌냐?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노력해서 그 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이버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굉장히 줘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계속 패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하면서 서비스를 처음 내놨다가 그게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달리 말하면 플랫폼 회사는 지속적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어도 플랫폼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해야지 그 서비스가 잘 될 거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 전자상거래 회사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디자인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봤는데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버튼은 여기다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사업에 성공할 거야. 그 뇌피셜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는 결국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내보내거나 혹은 외부에 아주 혁신적인 스타트업 회사가 있으면 인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나 뭐 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그런 이제 스핀오프라든지 혹은 M&A를 할 경우에 플랫폼 회사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걸 밝힌 논문인데 근데 이게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제 벤처 창업 학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 심사 같은 데 많이 가는데 요즘 써오는 사업 계획서 대부분이 플랫폼 하겠다고 써갖고 와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회사가 크게 성공해서 코스닥에 상장하겠다 이런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가 네이버 카카오에 인수당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에도 이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도 거기랑 같이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회사는 실험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네이버 카카오 규모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스타트업들이 하는 실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스타트업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제 많은 분들 이미 페이스북에서 글을 아마 읽으셨을 것 같은데 판도라 TV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판도라 TV는 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어요. 마켓쉐어가 50%도 넘는 동영상 서비스로 최고였다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동영상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죠. 뭐냐면 뭐 노출이 많거나 욕설을 한다든지 뭐 폭력적인 영상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당연히 문제 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 이거 플랫폼이 좀 책임지고 48시간 내에는 해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서도 뭐 당연히 합당한 얘기잖아요. 뭐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48시간 내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플랫폼이 책임지고 이상한 콘텐츠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뜻밖의 일인데, 왜냐면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런 사람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남의 말 듣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공들여서 올렸던 영상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열받죠. 근데 유튜브에 가서 서비스를 하니까 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50% 이상 가지고 있던 판도라 TV 마켓 쉐어는 줄어들고 유튜브가 80% 이상, 요즘은 90% 이상 굉장한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그런 서비스가 그렇게 갑자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제 판도라 TV는 한국의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를 해주는 동영상 서비스에 투자를 했었던 건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동영상 서비스 하는 회사에 투자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유튜브에 대적할 만한 스타트업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그 투자했던 게 단 한순간에 이제 규제로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벤처 캐피탈이, 아, 이게 우리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 그런 동영상을 쳐다보는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 사람이 보고 한국 사람이 광고하는데 돈은 유튜브가 많이 벌어간다. 심지어 세금도 잘 안 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 스타트업은 이제 채용도 많이 늘릴 수 없게 되고, 그게 굉장히 경제적 임팩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가 계속 안 일어나니까 혁신 생태계가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돼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또 다른 사례, 우리 잘 아는 카카오티죠. 이제 이번 법안의 취지를 얘기하면서 카카오티가 굉장히 갑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티를 독점으로 만든 건 사실 정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타다가 있었는데 타다를 입법 규제해버리면서 아웃됐잖아요.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열심히 해온 게 카카오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됐는데, 독점적 지위, 아까 근데 법안에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독점적 지위를 하면 그게 뭐 갑질을 하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큰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독점이 되면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티를 쓰면 뭐 편리한 점도 많고 후생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약간 이상한 포인트가 약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왜 이런 규제를 하게 됐는지 살펴보면, 기존의 택시 운전사 분들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전형적으로 공급자 시각에서만 봤어요. 근데 플랫폼은 이제 공급자 시각도 있습니다만 수요자 시각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택시를 타면 빨리 배차 받아서 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택시 타던 거하고 지금 택시 타는 수요가 좀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쾌적하고 조용하게 저 뽕짝 안 틀고 그 클래식 틀고 타고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기사님이 말 자꾸 안 걸고 이렇게 조용히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수요가 생겼는데 그거는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옛날 서비스로 다시 회귀하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상당히 깊이 있게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충분히 보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그 법안에 대해서 그럼 경제적 효과를 한번 좀 추정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포커스를 보고 있는 게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된 걸 주로 포커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 전체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백조 되겠죠? 몇백조 되고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매출 감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보다 뭐 여러 가지 그 관리 감독들이 강화될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될 테고
또 그걸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꼬리가 끊어지는데 이게 그 규모가 크다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에 80이 아니고 20에 한 50대이기 때문에 꼬리가 잘못 잘리면 많이 잘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클 테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긴 일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상거래로 물건 팔려고 그러면 사진도 찍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연관 산업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파급 효과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금융 비용 문제도 생겨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한두 곳도 없을 테고 매우 복잡하니까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특성이 공급자 쪽의 사이드에 이렇게 주안점을 두면 소비자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아까 타다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에릭 브린졸슨 교수님 이제 논문에 있는 소비자 잉여 계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복잡한 산식으로 보입니다만 근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자 잉여 줄어들겠죠. 경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수료가 이제 인상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비용 증가가 일어나고 매출 하락이 일어나니까 플랫폼 회사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닐 테니까 당연히 플랫폼 회사들이 수수료를 늘리겠죠. 뭐 1% 내지 2% 정도 늘린다고 이렇게 하면. 기존의 다른 연구를 보니까 유럽의 6개 나라의 온라인 패션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 탄력성 계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1.33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규모로 놓고 보면 소비자 잉여가 한 1, 2조 이상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조 단위로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법안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갑자기 작년까지만 해도 플랫폼 자율규제 한다 이렇게 얘기해놨다가 갑자기 연말에 얘기 나와서 갑자기 입법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만 해도 조 단위의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이렇게 충분한 논의 없이 이거를 그냥 법안으로 통과시켜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정의도 못해요. 그래서 또 이거 역시 제가 이제 한양대 강용구 교수님하고 쓴 논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을 보니까 플랫폼이 그냥 이름이 그냥 플랫폼이지 레이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저 위에 앱 만들고 컨텐츠 만드는 레벨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뭐 메타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앱스토어도 있고, 더 밑에 가면 이렇게 뭐 시스템 레벨에서 플랫폼을 하는 뭐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 같은 것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면 뭐 클라우드, 요즘 AI, 뭐 오픈 AI에 이런 것도 딸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아까 이제 소콜 교수님 논문도 보면 애플이 앱스토어도 하면서 앱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AI 시대가 되면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서 이런 계층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플랫폼 규제하겠다고 하면은 이 중에 어디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면은 이제 용감한데 눈에 보이는 건 제일 위만 보여요. 그래서 자꾸 네이버 카카오 얘기만 합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도 뭐 수수료 받고 그러면 그거 혼자 그게 다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죠. 다 이게 다 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저 밑에 깔려 있는 것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공정 경쟁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좀 전략적으로 봐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 AI 생성형 AI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저 밑에서 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지금 뭐 생성형 AI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이 바닥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얘기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그 이제 공정위 주장의 이번 공정경쟁 촉진법을 하면 구글을 비롯해서 글로벌 플랫폼도 강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력을 쭉 보면 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적인 사례가 이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앱스토어 관련돼서 90% 정도 되는 시장을 구글과 애플에 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앱이 무슨 돈을 벌어도 30%씩 뜯겨요. 그리고 그거를 강제하고 있어서 인앱 결제로 돈을 받아도 30%씩 떼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중소상공인 뭐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서 공정위가 나서서 뭐 이제 문제를 많이 삼았죠. 그래가지고 그 인앱 결제를 꼭 애플 것만 쓰지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구글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제3자 결제를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성과다.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이걸 했다.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한국의 규제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30% 떼줬잖아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26%가 돼요. 약간 줄어든 것도 같지 않죠. 근데 이것저것 다 내다 보면 뭐 생기긴 했는데 36% 내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 보면 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독점적인 지위를 깬다고 했는데 과연 스타트업한테 뭘 도와준 거냐 이거죠. 이런 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뭐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상공부에서 찾아와가지고 뭐 이거 무역 분쟁이 이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잘 모르고 제대로 디자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을 잘 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제가 요즘 경영사학회에서 요즘 옛날 역사를 많이 합니다. 정길란 교수님하고 인터넷 역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90년대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럼 다른 나라와 달리 토종 플랫폼도 갖고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상당히 사실 궁금한 사안인데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뭐냐면 야후 코리아예요. 야후 코리아. 그래서 야후 코리아는 이제 야후 코리아 전에 검색 엔진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이, 미스 다찬니, 뭐 까치네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마추어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야후 코리아가 소프트뱅크의 펀딩을 받고 캘리포니아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80%의 마켓쉐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경쟁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는 광고가 있을 텐데 야후에서 못 찾으면 엠파스. 예. 그래서 엠파스가 또 다시 또 시장을 갖게 됐고 또 자연어 검색하는 이제 기술 회사인 서치 솔루션을 네이버가 인수하면서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시작입니다. 그게 다 불과 한 2, 3년 사이에 다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나믹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있고 지금 챗GPT를 비롯한 그런 생성형 AI의 그런 대단한 기술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섣부른 규제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국가적인 경제 전략,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전략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택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전성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장례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표에 이어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경제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속절없이 떨어지는 주가에 많은 분들이 곡소리를 냈고요.
조금씩 이제 반등의 기회는 보이고 있고요. 오늘 그 2월 그 마지막 날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식들을 독립시킨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안한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도 보셨겠지만 국내 플랫폼 시장은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김연경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경제계 전반에 이렇게 파장을 몰고 올 만한 그런 법안을 이런 식으로 급하게 만들고 처리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 생태계에 얽혀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기업, 소비자, 그다음에 학계. 이렇게 여러분들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이런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상당히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이 우리 국가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총각을 다툴 만한 법안인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좀 답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발표는 그 법학 분야와 경영학 분야에서 최고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의 발표자께서 하셨는데요. 우리 김명경 교수님 뭐 뉴노멀법, 플랫폼 공정화법 본인이 주장하는 법들이 다 반대하는 법안이라서 많이 좀 욕을 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여러 번 김명경 교수님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반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매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표를 하신 분입니다. MBTI에서 I의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인 분이시고요. 오늘 처음 뵙지만은 전성민 교수님 굉장히 좀 젠틀하시고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발표를 해주셔서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발표자 못지않게 우리 법학 분야, 경제학 분야, 또 경영학 분야, 또 미디어 분야에서 최고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 다섯 분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앉아계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오신 김민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에서 오신 김원식 교수님.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의 박규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부경대에서 오신 김정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업계를 대표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한 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토론자분들한테는 약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하신 다음에 좀 쟁점 이슈 한두 개를 제가 골라서 집중 토론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분들에게도 제가 플로어에도 마이크를 넘길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한 시간 내에서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회자는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민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마이크를 넘겨받은 성균관대학 김민호입니다. 저는 우선 제 그 토론 전에 그 우리 그 유인물에 보면 김연경 교수님께서 그 유럽 연합의 DMA의 기본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또 플랫폼 규제에 대한 조신성과 근거 자료에 대해서 논문으로 제출을 해주셔서 굉장히 내용이 좋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발표 시간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다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사전에 뵈니까 우리 기자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발표문 좀 잘 그 정부 부처에 또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정부 공무원들께서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이 긴 글은 잘 못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이 요약 정리를 잘 해가지고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공정위가 법률을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른바 우리가 규제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법률이라는 것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다 어떠한 행위를 통제하는 행위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그 법의 적용은 누가 받냐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이제 법률의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우리 이 지금 공정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을 미리 머릿속에 예정하고 딱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 뭐 그냥 터놓고 얘기하면 네이버 카카오 한번 잡아보자라고 생각하고 만들다는 거죠. 예정을 하고 만든다. 이런 법적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 시스템은. 그런데 우선 보면은요, 조금 제가 뭐 법학 교수니까 법 얘기를 좀 하면, 법은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는, 즉 국가와 국민의 관계인 공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사적 계약의 자치위원, 민간 사인과 사인은 계약 자체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법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회색 영역, 제3의 영역이 사회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사회법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법과 경쟁법, 지금 독점규제법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노동법과 경쟁법, 이른바 반독점법 같은 것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오래전에 나온 얘기죠. 사적 자치에만 맡겨두면, 당사자에게만 맡겨두면 당사자 중 일방의 지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사적 자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 그리고 반독점법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가 노동자의 지위가 현저히 낮다. 다음에 시장 지배 사업자, 우리가 뭐 시진함이라고 하는 시장 지배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내지는 소비자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현저히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데 1,2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200년의 역사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사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공정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의 핵심적인 방향은, 플랫폼은 사용자나 시진함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사용자와 시진함, 시장지배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도에 우리가 규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경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플랫폼이 그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플랫폼의 상대편에 있는 이용자나 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또 택시기사나 배달 종사자나 뭐 여러 가지 이분들의 지위가 그 정도로 지위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실증적 분석을 해봤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회법의 등장에 100년, 200년의 세월이 걸렸다,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느냐, 검증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정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실증적인 자료는 내놔봐라. 그럼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DMA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DMA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우리가 아까 전성민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럽연합의 법이 GDPR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정보보호법 전공입니다만은, 어딜 가든지 몇 년 동안 기가 따갑게 들은 내용이 GDPR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만 나오면 GDPR이 있느냐 없느냐, GDPR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성민 교수님께서 요즘 유럽연합의 법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법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주류 그래도 이제 법학의 선진화가 되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DMA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금만 구글링을 해보시면요.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최근에 본 자료는 독일 괴테 대학의 알렉산더 푸케르트라는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보니까 DMA는 전통적인 법규범인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던데요. 모호한 위험 예방을 위한 과잉 규제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 법을 주도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 굉장한 치열한 비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 나오면서 아까 김영경 교수님께서 뉴 노멀법과 온풀법 그리고 이번에 경쟁촉진법까지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신 것처럼 저도 그런 법에 입법화 될 때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이런 토론에 나올 때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법안을 단정적으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입법과 대응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내피셜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필요한 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호응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호응하는데 찬물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그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실 대규모 유통산업법인가 하는 대형마트 규제법을 제정할 때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반대를 할 때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의 논리가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재래시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퓰리즘은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재래시장의 육성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김민호 교수 너는 서민의 자식이 아니냐.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자식이 아니냐 비난 엄청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 논증이 뭐였습니까?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대형마트였느냐라는 실증 분석이 없었습니다.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법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상관관계를 계속 경제학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상관관계가 없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관계가 없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정부와 국회는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 의무 휴일제 이런 거는 필요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노동자분들이 아니 그건 우리가 휴일날 근무하고 싶은 노동자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선택적으로 조절하면 되는 건데 그거하고 의무 휴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폐지됐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죠?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대형마트가 살았습니까? 전통시장에 살았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쇼핑이 옮겨갔습니다. 재래시장이 힘든 것은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10년 넘게 검증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만 이미 입법은 됐고 규제가 10년 이상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촉진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김영현 교수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처럼 실증적인 분석과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 뇌피셜에 의해서 규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거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되시리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정부가 또다시 연장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오늘 토론을 나오기 위해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각계 입장을 보니까 소상공 온라인 쇼핑 협회인가 소상공인 협회인가에서 혹시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안을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논리를 보니까 아니 최소한의 질서를 잡는 정도의 법을 만들자는데 왜 플랫폼이 반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규제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의 속성이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잘 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굉장히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딱 10계명을 주면서 열 가지를 하지 마세요. 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게 규제의 속성입니다. 규제의 속성이라는 것은 규제가 만들어지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집니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 했던 자율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 규제를 당사자에게만 맡겨두면 법적 지위가 약한, 사회적 지위가 약한 쪽에 말이 수용될 수 있는 경우가 적겠죠. 그러나 이미 전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와 정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율 규제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법적 지위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율 규제의 주제는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 공정위가 만들자고 하는 법을 입법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상당히 플랫폼이 많이 규제되고 소상공인이나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많은 이득을 얻을 것 같지만은 네 가지 규제하겠다 그랬죠. 규제 회피 수단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얼마든지 규제는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재래시장의 덕을 보지 못했듯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플랫폼이 규제되고 그 반대편에 계신 이용자의 후생이 증진되거나 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또는 택시 종사자나 또는 배달 라이더 분이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그런 우리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종합 정리하면 공정위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포퓰리즘에 호소하지 말고 분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조사와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주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셨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4분 초과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좀 시간 약속 지켜주시고요. 제가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토론은 홍익대학교의 김원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익대 김원식입니다. 오늘 발표자 두 분께서 발표하실 때 제가 놀랐던 게 굉장히 두 분 다 에너지가 아주 많으시고 첫 번째 그 김 교수님께서는 바깥쪽으로 좀 쏟아내는 에너지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 정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발표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두 분 다 에너지가 강한 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그 이번에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된 플랫폼 경쟁 촉진법과 관련해서 약간 그 이론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사전 규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관련이 많이 되는 것이 경제학에서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래서 이 진입장벽이 존재를 하면 아무래도 후발주자로서 들어오는 사업자가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고 그 결과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후생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진입장벽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전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예전에 우리가 그 통신 사업이 이 플랫폼 이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서비스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기간 통신 사업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규제를 많이 가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주파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진입장벽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래서 사전 규제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플랫폼 산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산업이다. 네트워크 효과 분명히 진입장벽 맞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효과가 과연 그러면 존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진입장벽이 없어서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합시장으로 만들 수 없느냐. 많은 연구에 따르게 되면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반대로 네트워크 효과가 국지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그 앞에서 우리 발표하셨던 교수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이런 DMA식의 사전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느냐 뭐 단순히 그냥 뭔가 나중에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한국 시장에 저 네트워크 효과를 최소한 뛰어넘을 수 있는 즉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반대로 이 네트워크 효과를 억누를 수 있는 최소 기반의 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면 그 네트워크 효과를 거꾸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이게 극복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소 기반의 이용자만 확보하게 되면 반대로 순식간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교수님께서도 앞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죠. 과거에 막 60%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플랫폼이 순식간에 몇 년 안에 바뀌어버리는 것. 그래서 경제학으로 봤을 때 이런 사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입장벽으로서의 네트워크 효과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거를 가지고 걱정을 앞서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산업이 기본적으로 중개를 시작으로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스스로 이제 자사 제품 같은 것도 넣어서 그 이중 지위를 가져가는 것으로 바뀌고 있지만 결국 이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는 성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그 수직 결합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혼합 결합 수직과 수평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결합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연을 확장하고 진화를 하는데 결국 그럼 이게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플랫폼 자체의 경쟁이 아니라 이런 결합을 통해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고 이 플랫폼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뭐 부당행위 또는 그 금지행위로 해가지고 뭐 멀티오밍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든가 끼어팔기를 하면 안 된다 또 자사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이 수직 결합이나 또는 혼합 결합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전략적 행위라는 거죠. 사업자들의. 근데 이 전략적 행위는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만 이 행위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증대 효과, 효율성 또는 후생의 증대 효과도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경쟁 제한 또는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쪽에 후생을 증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공존한다. 따라서 너무 경쟁 제한 행위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목을 해서 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제한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뒤편에 있는 후생 증대 효과나 효율성 증대 효과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이 플랫폼 산업이 어떤 시장의 외연을 갖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부터 그냥 막자라고 하게 되면 뒤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친사회 후생적인 효과들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이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때 지목을 해주셨지만 이론적으로도 지금 증거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실증적으로도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플랫폼과 관련된 경제학 이론이 계속해서 그 발표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이것과 가장 가까운 이론들이 이제 있죠. 플랫폼 시장 이전에 있었던 뭐 우리 수직 결합이라든가 수직 제한에 관련된 경제학 이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수직 결합이나 수직 제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멀티 호밍을 금지한다거나 또는 뭐 배타적 거래라든가 자사 우대라든가 연결된 이론에서도 보면 일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것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후생 증대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시장을 세분화해서 케이스별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따라서 당연 위법이 아니라 합리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핀포인트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과거의 전통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관련된 이론이 아직은 개발 중이지만 과거의 것과 같이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 효과 어느 게 더 클 것이냐 어느 게 더 작을 것이냐 그리고 총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했을 때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플러스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도 증거가 부족하고 또 실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냐 이런 인과관계가 아직 실증적으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오히려 데이터 보유보다는 데이터의 활용 능력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의 그 고유의 능력, 경쟁력이 되겠죠. 이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보유 자체를 뭐 이동을 시키고 같이 상호 운용을 하고 공개를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친경쟁적인 효과가 나타나냐. 그건 아직 실증적 결과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교수님께서 계속 그 지적을 해주셨지만 뭔가 조금 더 많이 쌓여야 된다. 지금 이 시기에는 잘못하면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효과 어떻게 보면 플러스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까지 통째로 날려먹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법학 전문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이 선진 경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하는 식으로 선진국에서 하는 선진 규제 시스템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입법 사대주의라는 말씀도 하셨고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과연 그건 우리가 선진 경제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각 국마다 시장이 다를 것이고 따라서 플랫폼 산업도 성장해온 패스도 다를 것이고 앞으로 나갈 길도 다를 것이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내용도 다를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선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져오면 우리한테 잘 맞을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성민 교수님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스타트업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플랫폼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스타트업의 경우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오는데 내가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어떤 그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충돌이 일어나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작은 앱 을 뭐 죽여버리는 우리가 킬을 해버릴 수 있어서 흡수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말려버린다거나 이럴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멀티 호밍을 금지하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멀티 호밍을 금지하고 나서 멀티 호밍 금지를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멀티 호밍을 하지 않도록 해서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플랫폼과 이 혁신 기업 간에 둘 사이에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질 수 있는 효율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한쪽 플랫폼에 혁신기업 1번이 달라붙고 다른 쪽 플랫폼에 혁신기업 2번이 달라붙고 그래서 멀티밍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생태계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기업이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사전 규제라고 하는 명분이 좀 아직까지는 쌓이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도 보든 또 실증적으로 보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생태계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 플랫폼 자체의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생태계 간의 경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명심을 하고 사전 규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아직은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 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교수 생활 해오시고 베테랑들이신데 시간 약속에는 상당히 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을 하고요. 우리 2라운드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는 제발 좀 시간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태 교수님 모시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신한대 곽규태입니다. 그 발제가 두 분께 정리가 워낙 잘 되고 좀 완성도 있는 발제라서 제가 뭐 특별히 첨언드릴 것들이 좀 많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발제를 좀 들었습니다. 뭐 김영균 교수님 워낙 거의 논문에 준하는 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플랫폼 규제의 어떤 연대기적인 어떤 시도들, DMA식 규제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전성민 교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증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실증적 분석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 규제 효과가 잘못된 결과를 뭔가 유발할 수 있던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토론에 앞서가지고 제가 지금 모두 발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현 정부의 플랫폼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이 기대를 했던 거는 전 정부랑 다르게 자율 규제하겠다. 그다음에 플랫폼에 과감하게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노선을 많이 폈거든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뭐 전 정부가 평등이나 형평을 강조하는 어떤 정부였다라면 이번 정부는 어떻게 말하면 자유, 혁신, 창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강조되는 어떤 그런 정책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정책이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또 강성으로 또 가고 있어요. 지금 플랫폼 정책이 제가 보니까 예전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럼 이제 공정위가 왜 그럼 자꾸 이렇게 말을 흘리고 이런 시도를 할까? 결과적으로는 뭐 플랫폼 규제 권한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선점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걸 뭔가 흘리는 게 아닌가. 법안도 안 나왔는데 자꾸 얘기하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또 해명 기사네.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맨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하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고요. 어차피 지금 공정위가 법을 통과시켜도 일반 경쟁 규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방통이나 과기부의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 혼자 또 다 규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선도적으로 뭐 이게 선점해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아침에 오다 보니까 법안을 한번 봤어요. 법안을. 2020년부터 지금까지 플랫폼 경쟁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계류 중인 법안이 몇 개인가 봤더니 22개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보니까 다 민주당 발이에요. 윤두현하고 지금 현재 성일종 의원 발의 됐던 거 두 건 있고요. 근데 정부가 입법 시도한 게 지금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 정의당 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정책을 좀 바꿔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공정위는 최근에 이렇게 계류된 법안에다가 DMA식 규제의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뭔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만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되게 또 시장에서도 혼란이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과연 뭐라고 그럴까요? 품격 있는 보수 정부의 정책이 맞는지 저는 그게 지금 일단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자유가 뭔가 존중이 되고 혁신이 뭔가 존중이 되는 그런 기조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인지 그게 좀 혼란스럽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DMA 규제의 문제점들은 아까 김영경 교수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거기는 자국 플랫폼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포탈만 예를 들어도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자국, 자기네 국가가 직접 만든 포탈을 운영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러시아 얀덱스, 중국 바이두 이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는 사실은 한 12% 정도 되는 자국 점유율을 가진 나라 체코슬로바키아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구글이에요. 구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서 DMA라는 게 접근이 된 건데 그거를 지금 갖다가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중에서 몇 개를 뽑겠다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말했더니 아니다. 뭐 해외 사업자도 똑같이 그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능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과연 말을 들을까요? 지금 뭐 넷플릭스나 예컨대 디즈니 같은 경우도 요금 올려도 그거 가지고도 일단 대응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플랫폼들에 대한 규율 권한이 과연 있는지, 규제에 대한 권한을 정말 그들을 사업자한테 강제할 수 있는 파워는 있는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면 결국 국내 사업자만 또 두드러잡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를 다들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규제 당국의 국제적 지위와 협상력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끝으로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시장이면서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운영사업자는 있지만 그게 어떤 걸 하나를 만약에 옥죄면은 여러 가지 그 연합체 자체가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컨대 포탈만 봐도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그 안에는 대단히 많은 비즈니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가 예컨대 경쟁 제한성 위배의 만약에 요소에 걸린다 해도 그거를 옥죄했을 때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들은 전혀 평가가 지금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의 경쟁 제한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논의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규제 영향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4대 행위, 뭐 자사우대 끼어 팔기, 멀티호밍 제한, 뭐 최대 요구 이 사항들도 제가 볼 때 이게 왜 대표적으로 문제시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의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옥죄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규제해가고 물론 플랫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나 정부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는 제가 볼 때 더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일단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9번, 30번이 공정위 과제고 16번이 국조위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과제가 거기서 규제 시스템 혁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최소 규제, 최소 간섭, 그다음에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적 규제를 최소화해서 개입하겠다 말을 했는데 지금의 논의는 저는 전 정부에서의 시도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보시고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빨리 말씀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김정환 교수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 저기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기회를 주시나요? 아니면 줍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딱 시간을 잘 지켜서 아, 네. 그 부경대학교 김정환입니다. 오늘 사실 그 발제를 들으면서 뭐 두 분 교수님 발제 뭐 더 첨언할 내용이 없는데 그냥 김영균 교수님 발제하시는 걸 보면서 공정위의 김영균 교수님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균 교수님께서 이제 뉴노멀법과 온풀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슷한 시도가 사실 계속 반복되어 온 어떤 이 형국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09년에 공정위가 네이버 동영상 네이버가 이제 동영상 업체들과의 그 어떤 협의에서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당시에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했던 기준이 원에스포시라고 알려진 근데 그게 이제 2014년에 대법원에서 인터넷 포털 시장을 원에스포시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매출액 기준으로 뭔가 지배력을 잡는 것도 부당하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뉴노멀법, 뭐 온풀법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 플랫폼법까지 해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정의하고 거기서 이제 시지 남용에 대한 근거들을 찾는 것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예 선별적으로 타겟팅된 그룹이나 타겟팅된 어떤 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규제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조금 자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 수월에서 이제 업계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정위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님 와 계시지만 코스포나 인기업에 과연 그런 의견을 방문해서 뭔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이런 사실은 노력들이 있었을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지난주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 공정위가 방문해서 사무처장이 플랫폼법 관련해서 글로벌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그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인기업이나 코스포는 직접 찾아기보다 들어오라고 했겠지만 이게 근데 너무 웃긴 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저께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이 몇몇 기사들을 보니까 나왔는데 미 상의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서 통과시키려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사실 오늘 이런 뭐 업계나 뭐 학계에서의 그런 어떤 우려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미국 상공회의소 의견 때문에 조금 더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이 생각을 사실 어제 기사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말씀들 앞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연말에 나온 그런 이제 그 가칭 플랫폼 경쟁 촉진법 추진에 대한 이제 공정의 보도 자료를 보면서 거기 이제 이런 내용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 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 영향을 높여가고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벌면 반칙쟁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생각인지 정말 이 뒤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 하나가 사실은 실체도 없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조금 자극적으로 지금 시장의 간을 보고 있다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누가 비즈니스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키우고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질까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전선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칙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 증명을 하는 경우에 금지 등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 입증 책임을 사업자한테 전가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업자들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비용 부분도 사실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앞에 이제 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반칙 행위는 공정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규제가 필요한 건 너무나 뭐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뭔가 예측력을 높이고 가이드라인 되어주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규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규제들은.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가 뭐 특히 이제 작년 국감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공정위원장이 그 국감에 불려가서 플랫폼 관련 이슈들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자율규제 시행 초기니 지켜봐 달라. 근데 그 고민의 결과가 과연 연말에 나온 그런 어떤 강력한 사정규제 성격인 건지 사실 지금의 그 규제 수위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규제하게 되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반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뭔가 사전에 대처하는 건 병원에서나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게 어떤 경쟁의 유형, 그러니까 시장의 과연 어떤 그 경쟁 지형을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예측해 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근본적인 퀘스천입니다. 오늘 아침에 알파벳이 4분기 매출 실적 그 발표 나왔던데 863억 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하면 114조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국내 사업자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크다고 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뭐 며칠 있다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테지만 한 2조 5천억, 3조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만 해봐도 매출이 한 60배 가까이 차이 나고 시총도 한 6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뭔가 규제에서 그 근거로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장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 수치로만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매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앞에 뭐 그 김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 하고 규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입해 올지 이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산업의 어떤 역사나 변화하는 그 어떤 동태성 그리고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의 진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그 유효한 경쟁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게 얼마나 그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갖춰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고민을 정부에서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약속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계를 대표해서 최성진 대표님, 제가 오늘 초면입니다만 엄격하게 사전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덟 분이 올라와 계시는데 저만 교수가 아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법률적인 문제나 이제 그 경제학적인 파생 효과 같은 거는 교수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이제 왜 스타트업을 규제하겠다는 법이 아닌데 왜 스타트업이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설명드리는 게 뭐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런 그 국회에서 하는 토론에 나가서 말씀드릴 때 처음에 이게 깜깜이 상태에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반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도 공개가 안 되고 문제가 제기된 거에 대해서 공정위가 언론을 통해서만 뭔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정위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거대 플랫폼을 규제해서 스타트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스타트업 다 반대합니다. 투자자도 반대하고 스타트업도 반대하고 생태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제2의 배민 야놀자 쿠팡 나오기 힘들다. 라고 비판을 했더니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또 바꾸셨냐면 처음에 입법 추진할 때 분명히 배민 야놀자 뭐 쿠팡 같은 데 언급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그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핵심 관계자라는 분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4개만 지정하겠다. 네이버, 카카오, 뭐 구글, 애플 이 정도만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정위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이 달성되는 건가에 대한 고 공정위가 예를 들어 굉장히 선한 의도를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타다금지법 추진할 때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 많은 타다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더 많은 타다 안 만들어졌죠. 저희는 그걸 다 예견하고 비판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결과 낳지 못했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기업만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정부의 의지로 4개 기업만 지정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는 뭐 정부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기준을 바꿔서 더 많은 이제 기업들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배민야놀자 쿠팡 같은 기업이 지정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예전에 공정위가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온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트업도 다수가 한 100여 개 정도가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처음에 공정위가 들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례를 볼 때 좀 그 이제 공정위가 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가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스타트업이 이 법률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의 한계를 씌우는 거다. 이게 사전 지정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이상 성장하면은 기업하기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거고 그럼 한국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은 이 플랫폼 규제법이 적용되는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은 성장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마켓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 플랫폼 기업이 아무리 성장해도 그 이상은 가기 힘들다라는 거를 주기 때문에 한국 플랫폼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당연히 그것과 연결돼서 투자에 악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그 투자자분들, VC 대표분들한테 이 법을 코스퍼가 나서서 좀 반대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들었고 몇몇 투자자들은 스스로 이제 그걸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성장의 한계가 있는 생태계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 이상의 이제 투자 이익을 거두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타트업은 이제 당연히 이제 대부분은 투자를 받아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엑싯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엑싯은 결국 크게 보면은 IPO 기업 공개를 통한 거하고 M&A를 통한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M&A가 활성화 안 된 기형화된 이제 엑싯이 힘든 시장인데요.
그 M&A가 더더욱 힘들겠죠. 실제로 카카오 화재 사태 이후에 카카오의 문어발 경영이니 뭐니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제일 많이 인수해 주는 데가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올스톱 됐어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 네이버 포함해가지고 괜히 스타트업 인수했다가 이거 그 문어발 확장이니 뭐 이런 독점력에 강하니 비판 듣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엑시 경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5대5 정도로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M&A의 주요 주체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도 많이 들어서 소리가 자동으로 저 2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역차별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해외 기업을 지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 그러면은 활동하고 있는 아니면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 기업의 시장까지 공정위가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느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을 지정하지 않도록 지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내 기업을 지정하는데 해외 사업자들의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이나 지배력을 파악을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해서 부당하게 지정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역차별은 구조적으로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들었어요. 소상공인연합회 같이 토론하면서 들었는데 이분들의 관심사는 주로 갑을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이 법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다만 이제 독점력을 약화시키면은 그래도 갑을 관계도 좀 풀리지 않느냐는 간접 효과를 말씀하고 계신데 주된 관심사를 들어봤더니 다 전자상거래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쇼핑몰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입점하고 막 할 때 불이익인데 전자상거래는 최근 정부 핵심 관계자 뭐라 했냐면 경쟁 시장이어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이 좋아지는 게 그 불투명하고요. 그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좋아지는 곳이 어디냐 제가 공정위가 말한 걸 그 여러 번 들여다보고 했는데 좋아지는 곳은 공정위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지정해놓고 너희는 알아서 그리고 사전 지정해놓고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 상시 감시하고 니들이 입증하고 잘못하면 가중처벌 엄청나게 할 테니까 이런 건데 그게 집행의 효율성이죠. 근데 과연 효율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을 생각해서 불복 절차도 있고요. 나중에 공정위의 처분 행위는 한 50% 정도는 법원으로 갑니다. 기업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그리고 그 50% 이상 법원으로 가고 공정위의 패소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법원으로 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공정위가 패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집행과 집행 효과가 그다지 없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불복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은 7년, 8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정위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만 있는 법이라면 그냥 공정위가 열심히 일을 하시라. 저희는 불공정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결코 찬성하는 거 아니고 공정위가 반칙 행위를 적절하게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행사해서 시장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정위가 이 플랫폼 시장에 문제점이 있다면 잘 들여다보고 잘 그 집행을 하시는 게 우선이고 이 법은 일단 접어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었네요. 이제야 깨달았고요. 제가 처음 계획은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제 계획은 다 망가져버렸고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간략하게 토론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자분들께도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플로우에서도 가고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 계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주제는 사실은 이제 공정위의 주장대로라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녹화점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는 늦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소비자도 피해도 보게 됐고요. 이 문장을 하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공정의 주장입니다. 과연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스타트업 지금 뭐 오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그런 53%가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공정위의 주장대로라면 이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 이것과 또 정면 배치되잖아요. 사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저기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갖고 토론자분들께서 간략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매우 효과적인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셨으니까 우리 김민호 교수님께서 예. 아니 제가 아까 4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원식 교수님. 예, 앞선 토론에서 이제 아무래도 발표하신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토론에서는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두 가지 주제,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보장을 하고 스타트업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진 이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그 경제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모순이 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다들 어떻게 정부나 공정위에 대해 한마디씩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약간 여담을 비슷하게 하면 그 공정거래위원장이신 그 한기정 위원장께서 그 위원장으로 가시기 전에 그 이제 모 기업에서 그 뭐 10년 이상 그 과거에 이제 통신이나 방송 쪽에 종사했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뜨는 플랫폼에 그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교수들을 많이 모아서 거의 뭐 한 달 내지는 뭐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진행해 왔고 이제 거기에 저도 참석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그 수년간 그 한기정 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위원장 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 규제적인 걸로 나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도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최소한 반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흘러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위원장께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법에서 내세우고 있는 멋진 얘기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소 플랫폼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도움이 되게 하고 스타트업도 보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당한 행위 뭐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걸 금지하겠다. 자사우대도 금지하겠다. 기업 팔기도 금지하겠다. 최혜 대우도 금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론 연구에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분야별로 얘기했을 때 이제 산업 조직론이라고 하는 그 인더스트리얼 오거니제이션 이론 연구 중에 이제 세계적인 그 클래스에 올라가 계신 이제 한국 교수님 중에 최재필 교수님이라는 분이 발표하신 연구 논문에 보면 이런 플랫폼 시장에서 멀티 호밍을 시키고 즉 멀티 호밍을 제한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 호밍을 시키고 그리고 끼워 팔기를 같이 했을 때 후생이 극대화된다. 즉 지금 이 경쟁 촉진법에서 얘기하는 멀티 호밍을 보장해라. 대신 끼워 팔기는 안 돼라고 했지만 이런 이론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이 경쟁 촉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멀티 호밍을 하면서 끼워 팔기를 하는 게 오히려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쟁촉진법에서 내세우고 있는 어떤 수단 또 금지 행위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경제 주체 중소 플랫폼 또 소비자 또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 기업 우리가 이제 보통 플랫폼 이론에서는 이제 구매자하고 판매자 중간에 플랫폼을 이제 중개자라고 부르는데 그 또 이론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그 이해관계 당사자, 스테이크홀더들이 과연 그러면 하나의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걸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론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걸 풀어라. 이때 좋아진 환경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멀티호밍을 제한해서, 즉 멀티호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는 환경도 존재하고, 이때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매자들은 멀티호밍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제한하는 걸 금지해야 돼 라고 하는데, 플랫폼과, 우리는 플랫폼만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판매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 플랫폼과 혁신기업이 한 몸뚱아리가 돼서 우리는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환경도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플랫폼 혼자만 멀티호밍을 제한해서 이익을 취하고, 구매자나 판매자 또는 다른 경쟁 플랫폼이 아 우리는 멀티호밍을 제한하니까 우리에겐 불리해, 이런 환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을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수직결합, 혼합결합을 해서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 시장들 중에서 이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플랫폼 혼자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구매자라든가 판매자 또 다른 경쟁 플랫폼이 이 멀티호밍 제한을 통해서 불리해진다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전 규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시장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거죠. 즉 팔고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또 경쟁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정부에서 봤을 때 핀포인트를 해서 시장을 조금 더 세분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 그 발표자들께서 하셨지만 너무 모호하게 시장 확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덩치를 갖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의심이 되는 애니까 사전 규제를 받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 또는 뭐 심하게 얘기해서 독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앞서서 해서는 안 된다. 독점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말했던 게 뭐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독점을 오히려 키워서 독점을 관리하는 것, 경쟁을 촉진해서 새로운 라이벌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독점을 관리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마찬가지로 플랫폼 시장에서도 독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매몰돼가지고 독점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질 게 아니라 독점을 관리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고, 또는 어떤 시장에서는 독점 대신 경쟁을 촉진해서 나가는 것도 생각해보고. 근데 우리가 무조건 경쟁 촉진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시장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방법을 개발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서 그냥 사전 규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을 해서 여기에 맞는 평가,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좀 더 정교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든 실증이든 이런 하드 에비던스가 좀 더 누적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런 사전 규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데 두려움만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면 두려움 말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까지도 같이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미국의 뭐 상무부가 이제 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는데 아메리칸 파이를 침해하는 이런 규제를 하겠다?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앞으로 한 번 더 가서 노래를 부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원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토론에 김정환 교수님 아까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셨다 하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어차피 사회자 선생님 계획대로 안 된 거 제가 다 망쳐버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실 뭐 이미 기존에 다 나왔던 그 얘기들이라서 다른 것보다 그 앞에 이제 최 대표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얘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덜 다뤄졌던 그 소상공인 이슈도 저는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커머스 쪽이 좀 포커스가 돼 있긴 한데 사실 디지털 경제 포럼에서
한 3년 정도 이커머스 생태계 리포트를 계속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자들 한 천여 분 넘는 사업자들 조사를 해서. 근데 저도 이제 지역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랑 이제 협업하면서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 입장이 진짜 사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걸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정도 지금 지역에서 사업자들 같이 그 지역의 사업자들을 디지털 전환하는 거를 이제 같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뭐 조사 결과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피부로 이렇게 직접 맞닿아서 사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로컬에 있는 아주 영세한 특히 젊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요새 지역 소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플랫폼이 엄청난 그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라고 사업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그 시장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다는 그 좀 어떤 그 희망,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있다는 그 힘을 사실은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그 어떤 뭐 이용 후생, 그러니까 소비자 후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화된 부분들을 그냥 다 차치하고 저는 이거를 가장 우리가 플랫폼 자국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그 가장 큰 효과를 언제 체감했냐면 마스크 대란 때. 사실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로컬 플랫폼이 아니라 구글이 1등 사업자였다면 우리가 마스크나 백신 잔여분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유틸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을 과연 구글이 제공했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플랫폼 어떻게 보면 더 잘 그 시장을 가꾸고 키워주고 독려해야 함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화단을 굉장히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준 대표님 혹시 추가 말씀? 뭐 1분 하세요. 1분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1분이면 하지 말까요? 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금도 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공정 행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대로 그 바로 잡으면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가 굉장히 정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뒤에 이 제재로는 부족하다. 이 제재로는 도저히 이 시장 대로 바로 잡을 수 없다 하면 그때 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지금 지정하겠다는 4개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와 제재나 논의를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 등장 이후에 안드로이드에서 끼어팔기 이슈가 공정위에 신고됐는데 그거 무혐의로 판단했고요. 문제없다고 해가지고 구글의 모바일에서 점유율이 엄청나게 치솟은 적이 있고요. 애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창기부터 10년도 넘게 이 앱마켓 문제 있다. 그 서드파티 앱마켓 허용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30% 정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했지만 공정위가 실효적으로 제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에 대해서 제재한 바가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가격 비교 시장이다라고 해가지고 쿠팡과의 경쟁 뭐 이런 걸로 따진 게 아니고 애누리 다나와랑 비교를 해가지고 90몇 퍼센트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사우대 네이버 스토어를 먼저 노출시킨 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소송 걸려 있습니다. 물론 1심에서 지금 공정위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진행 중이고요. 카카오는 모빌리티에 대해서 배차 알고리즘 그래서 카카오 블루에 대해 뭐 그 코를 몰아줬다 이건데 이것도 가처분 걸려 있고 소송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시장 독점한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그 만들어 준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위의 판단은 좀 납득이 안 가는 판단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은 공정위가 뭔가 이 플랫폼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공정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정확하게 제재를 가한 다음에 그 다음 논하는 게 좀 순서다. 그간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그런 처분을 보면 산업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규태 교수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 정부의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한 정책은 정부 출범할 때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9번, 30번에서 말한 시장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분야에 대한 거래를 써 공정하려는 노력은 필요한데 그 국정과제 뭐라고 서술이 되어 있냐면 자율규제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공적 규제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원칙대로만 제가 볼 때 진행하면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더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플랫폼을 너무 상거래 기반의 수단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 전체 산업, 국가경제가 다 사실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칠 효과는 지금 여기서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더 넓을 수 있다. 파장력이.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이나 평가를 충분히 하고 논의한 다음에 제가 볼 때 이런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플로우에 한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플로우에서도 제가 매우 안타까운가 봐요. 예, 예.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오랜 기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김현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뭐 발표 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이미 규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해당 기업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대신 경쟁사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규제 수용 능력이 있는 기업은 오히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본인들의 점유율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제 역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는 이런 것들이 규제 포획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GDPR입니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GAFA 기업을 잡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는데 이들이 오히려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나 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들이 글로벌한 기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으로 등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앞선 경험들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입법 추진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민 교수. 예, 제가 작년에 테헤란 밸리 스토리라는 책을 스타트업 얼라운스 도움을 받아서 출판했는데요. 그러면서 90년대 테헤란노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IMF 금융 위기를 맞은 게 사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갖게 되는데 굉장히 그 기회를 갖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반면에 이제 일본은 그런 급격한 경제 변화를 잊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지금도 사실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던 거를 나중에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한 30년 지났잖아요. 그때 디지털 처음 도입할 때 비해서 우리가 이런 입법을 가지고 경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후의 경쟁 상대는 구글이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엠파스 네이버였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전자상거래에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경쟁을 촉진하는 게 이렇게 정부가 세부적인 사안을 규정해서 한다는 거는 나중에는 굉장히 이 혁신과 실험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그 김정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1192명이었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 포럼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들 우리 곽규태 교수님도 참여하셨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거 이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영경제활동
전반에 걸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공정에 시사하는 바가 큽습니다. 큽니다. 우리 김민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소상공인들인지 어떤 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이제 공정위가 이제 그걸 인용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일부 그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마치 모두의 그런 것처럼 인용을 하면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정위의 그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국가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사업자들한테만 유리한 규제로 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20분 이상 초과한 15분 밖에 안 됩니까? 어쨌든 처음입니다. 플랫폼 공정 플랫폼 경쟁 촉진법 공정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자, 오늘 정말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디지털 경제 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